안녕하세요, 난쟁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민쟁이에요. 여러분들이 게이밍 모니터를 구매하실 때 나는 104입사 이랬지만 돼도 좋으니까 그냥 저렴한 중소기업에서 나온 모니터를 사겠다, 혹은 나는 가격이 조금 비싸도 좋으니까 알려져 있는 그런 게이밍 모니터를 사겠다, 둘 중에서 고민을 좀 많이 하실 거예요. 제가 게이밍 모니터를 추천해드리는 영상을 굉장히 많이 만들었었는데 이때까지 모니터 두 개를 직접 놓고 비교해 본 적은 한 번도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모니터 두 개를 준비를 해왔습니다. 일단 저가형 모니터는 한성컴퓨터에서 나온 2460G 요걸 골랐고요. 이 모니터 스펙 같은 경우는 24인치의 FHD 104Hz의 VA 패널을 가졌고요. 응답 속도는 오버드라이브 시에 1ms라고 하는데 VA 패널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큰 기대는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고가형 모니터 같은 경우는 이 모니터하고 비슷한 스펙을 가진 모니터가 저희 집에 이거밖에 없어가지고 요걸 골랐습니다. 모델명은 ASUS의 VG278QR이라는 모니터고요. 스펙 같은 경우는 27인치의 FHD 165Hz의 TN 패널을 가지고 있고요. 응답 속도 같은 경우는 G2G 기준 0.5ms입니다. 그러니까 스펙상으로는 현존하는 모니터들 중에서는 가장 낮은 응답 속도를 가지고 있는 그런 모니터예요. 그리고 나머지 특별한 스펙 같은 경우는 ELMB라는 기능이 탑재가 되어 있는데 그거는 모니터 테스트하면서 좀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는 걸로 하고 오늘은 이 두 개의 모니터 가지고 테스트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세팅은 모두 끝났고요. 두 개 모니터 모두 모니터 세팅은 초기화 시킨 상태에서 설정은 안 건드렸어요. 하지만 예외로 이 모니터는 프리싱크 옵션만 켜놓은 상태입니다. 왜냐면 이 모니터는 기본 설정이 프리싱크가 켜져 있는 건데 이 모니터는 꺼져 있는 게 기본 상태이기 때문에 두 개 동일한 환경 맞추기 위해서 킨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모니터 밝기는 ASUS 모니터가 훨씬 밝아요. 이제 비싼 모니터를 사면 좋은 점 중에 하나가 보통 밝기입니다. 비싸면 비싸질수록 보통 밝기가 올라가요. 물론 이제 다른 스펙을 올리기 위해서 밝기 자체는 조금 낮게 잡혀있는 모니터들도 있긴 한데 대부분 모니터 가격이 비싸지면 밝기가 올라갑니다. 지금 딱 봐도 그냥 차이가 났잖아요. 물론 지금 ASUS 모니터 화면 밝기는 너무 밝아가지고 저는 조금 낮춰서 쓰는 편이긴 하지만 이런 밝은 화면을 원하시는 분들도 꽤 있기 때문에 비싼 모니터 사면 이런 장점을 얻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ASUS 모니터 같은 경우는 165Hz까지 설정이 가능한데 두 개 모니터 동일 환경을 맞추기 위해서 144Hz로 설정을 낮췄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잔상이나 이런 거를 보기 위해서 배틀그라운드를 접속을 해볼게요. 일단 잔상을 봐야 되니까 모션 블러 옵션을 끄고 보도록 할게요. 확실히 화면 움직였을 때 잔상이 이쪽 모니터가 더 심해요. 이쪽 모니터는 딱 봐도 거의 잔상이 없는 수준이고요. 근데 문제가 아까 제가 모니터에서는 프리싱크를 켜놨다고 했는데 윈도우 상에서 G싱크 호환 옵션을 안 켜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수직 동기화가 적용이 안 돼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화면 흔들 때마다 여기 화면이 갈라지는 게 보여요. 저는 항상 싱크 관련 기능들을 켜고 쓰다 보니까 이게 안 켜져 있을 때 체감이 좀 확 나거든요. 확실히 싱크는 기능이 나을 것 같아요. 일단 두 모니터 모두 프리싱크를 지원을 합니다. 싱크 기능 같은 경우는 요즘 웬만한 모니터에는 그냥 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프리싱크가 다 탑재가 돼 있는데 얼마 전에 엔비디아에서 G싱크 컴패러블이라고 어댑티브 싱크 관련 기술을 지원되게 바꿨는데 간단하게 말하면 이제 엔비디아 그래픽카드에서도 프리싱크가 달린 모니터를 싱크를 켜서 사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술적인 설명까지 들어가면 어댑티브 싱크 뭐 이렇게 들어가긴 하는데 그냥 프리싱크라고 달려있으면 G싱크 컴패러블 쓸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한 몇 년 전에 104Hz 모니터가 막 보급됐을 때는 저가형 104Hz 모니터들이 VA 패널 달고 나오면서 PC방에 굉장히 많이 보급이 됐었는데 그때 PC방에 써봤을 때는 진짜 와 이거 못 써먹겠다 싶을 정도인 모니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요즘 나오는 이런 저가형 VA 패널 모니터들도 나쁘지 않아요. 뭐 이런 TN 패널 최상급 모니터에 비해서는 당연히 잔상이 있긴 하지만 진짜 못해먹겠다 그 정도 수준의 잔상은 아니에요. 충분히 빡겜도 가능할 수준의 그 정도 잔상은 보여줍니다.
근데 확실히 밝기 차이 때문에 이 상태에서는 적을 보는 게 이쪽이 훨씬 더 잘 보여요. 그리고 아까 이 ASUS 모니터에 특별한 기능이 있다고 했잖아요. ELM이라고. 그게 무슨 기능이냐면 ASUS Extreme Low Motion Blur라는 이런 잔상을 최대한 억제시켜주는 기능인데, 엔비디아에는 ULMB라는 그런 기능도 있고 타 회사도 여러 가지 기능이 있지만 이 모니터에는 ASUS 모니터에서 지원하는 그 ELMB라는 기능이 탑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일단 옵션에서 어댑티브 싱크를 끄시고 다시 들어가면 ELMB라는 기능이 활성화가 돼 있어요. 이게 이 모니터에서는 어댑티브 싱크하고 같이 킬 수가 없는 기능이에요. 얼마 전에 이 ASUS에서 G싱크하고 ULMB 같이 킬 수 있는 모니터가 나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일반적으로 보통은 모션 블러 제거하는 기술하고 싱크 기능하고 같이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ULMB 이걸 키시면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화면이 좀 어두워졌어요. 그리고 이 카메라에서는 모니터 화면에 플리커가 생겼죠. 지금 셔터 스피드가 60분의 1인데 이거 셔터 스피드를 더 늘리면 이 플리커가 훨씬 더 잘 보입니다. 물론 사람의 눈에서는 안 보이기 때문에 제 눈에서는 전혀 보이지 않아요. 이 기능의 장점이 뭐냐면 모션 블러가 기존에 비해서 훨씬 더 억제가 됩니다. ELMB를 안 켰을 때도 G2G 기준 0.5ms의 응답 속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잔상이 적은데, 거기다가 이 ELMB를 켜면 잔상을 느끼기 어려울 정도 수준까지 내려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기능의 단점은 일단 화면이 어두워집니다. 거기다가 지금 카메라에 보이듯이 플리커가 생기기 때문에 좀 오래 게임을 하면 눈이 아픕니다. 그래서 이걸 킨 상태에서는 웬만하면 한 2, 3시간 이상은 게임을 하기가 힘들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이 기능이 정말 좋기는 한데 진짜 가끔씩 엄청난 빡게임을 할 때 빼고는 잘 키는 기능은 아니에요. 솔직히 아까도 잔상이 적어가지고 구별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거 잔상을 테스트하려면 블러버스터라는 요 사이트가 있는데, 여기 있죠, 이 UFO. 이걸 눈으로 따라가면서 쫓아보면 뒤에 잔상 고리가 보이거든요. 그걸 보면 이제 아, 이 모니터가 다른 모니터에 비해서 잔상이 적구나, 많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습니다. 뭐 카메라를 테스트하는 방법을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서 테스트를 하는 게 아니고 사람 눈으로 이렇게 쫓아가듯이 카메라로 이렇게 쫓아가면서 테스트를 했을 때 이거 일자 맞춰지는 뭐 그렇게 상세한 테스트 방법이 있어요. 그렇게 테스트를 해서 이제 제가 항상 사진을 막 모니터 벤치할 때마다 올려뒀잖아요. 그게 이 사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눈으로 봤을 때 잔상이 이 모니터에 비해서는 적어요. 엄청. 이 모니터는 약간 꼬리가 흐려지는 그런 잔상이 남고, 이 모니터는 이렇게 캐릭터가 뚝뚝 끊어지는 느낌으로 잔상이 남아있습니다. 굉장히 신기하네요. 그리고 여기 메뉴의 부분은 약간의 역잔상도 보이네요. 그럼 여기서 이 ELMB 기능을 끄면 화면은 아까보다 밝아졌고, 확실히 아까에 비해서는 잔상이 이런 느낌으로 약간 변했어요. 근데 이거에 비해서는 잔상이 훨씬 적게 남아요. 근데 여전히 여기 메뉴의 부분은 약간의 역잔상이 있네요. 뭐 이거 같은 경우는 트레이스 프리라는 설정이 있거든요. 그거를 조절을 하면 역잔상이 없는 수준으로 낮춰서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걸 보면 눈으로 봤을 때 잔상이 어느 정도 생기는지 확실하게 비교를 할 수가 있어요. 일단 게임할 때는 확실히 이 모니터가 더 좋게 느껴지는데, 이 저가형 모니터가 지금 장점이 뭐죠? VA 패널을 썼기 때문에 명암비가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명암비가 높으면 영상 볼 때 특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상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일단 영상 봤는데 제가 봤을 때는 확실히 이쪽이 명암비가 높다는 느낌은 들긴 하는데 밝기가 너무 어두워서 색 표현이 그렇게 좋다는 느낌이 안 들었어요. 명암비는 높은데 그 명암비를 높일 만한 나머지 부분이 좀 받쳐주지 못하는 느낌이 조금 많이 들었습니다. 그에 비해서 이거는 명암비는 그렇게 높은 표현은 안 들지만 확실히 밝기가 높아서 그런지 훨씬 더 괜찮았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쪽 화면이 더 괜찮았어요. 물론 이제 그 색 표현 부분은 명암비 이런 것만 결정을 하는 게 아니고 색 재현력 부분에서도 많이 결정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색 표현이 좋지는 않지 않나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뭐 정확하게 측정을 해봐야겠지만 일단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모니터 내부는 다 본 것 같아요. 뭐 잔상 부분이나 이런 게 제일 중요한 거지 나머지 옵션들은 엄청나게 그렇게까지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별로 크게 볼 건 없을 것 같고요. 일단 비싼 모니터를 사면 좋은 점이 이 높낮이 조절이 있는 스탠드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런 것도 사용을 하겠지만 높낮이 조절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지금 보세요. 이 저가형 모니터는 눈높이가 여기 밑에 있어요. 거의 키보드 넣으면 끝일 정도의 그 정도 공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컨트롤 사용할 때 이러고 게임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컬이랑 목에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근데 이런 높낮이 조절이 있는 모니터들은 내 눈높이 정도까지 최대한 더 올려서 플레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습니다. 물론 더 자유롭게 움직이고 싶다면 모니터 암을 다시면 됩니다. 저는 모니터 암을 더 추천을 해요. 하지만 굳이 모니터 암을 안 사고도 그냥 모니터 스탠드를 쓰고 싶으신 분들은 이런 좀 비싼 모니터를 사시면 모니터 스탠드에 높낮이 조절이 있기 때문에 이게 저는 비싼 모니터에서 장점 중에 제일 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저가형 모니터하고 조금 비싼 모니터 두 개 놓고 비교를 해봤는데 두 개 놓고 비교해도 생각외로 저가형 모니터도 뭐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번에도 제가 중저가형 모니터 리뷰를 한번 했었는데 그때도 딱히 나쁘지 않다고 느꼈는데 그거 말고 이거는 제가 따로 구매한 다른 제품인데도 요즘 생각보다 중저가형 제품들이 잘 나오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고가형 모니터 같은 경우는 고가형 모니터답게 확실히 스펙 부분에서 조금 더 높거나 아니면 특별한 기능이 들어가 있는 이런 부분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모니터를 구매를 하실 때 나는 AS도 그렇게까지 우선순위가 아니고 좀 더 싸게 비슷한 스펙의 제품을 사용하고 싶다 하면 이런 중저가형 모니터를 사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일 것 같고 나는 AS도 우선순위고 제품 스펙도 좋은 거에다가 특별한 기능까지 들어간 이런 제품을 사용하고 싶다 이러면은 이런 좀 고가형 모니터를 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난쟁이 여러분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